이달 초 광명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 60여 명이 집단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일하던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됐습니다. 해고된 이들은 부당 해고라며 복귀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안정 쟁취하냐!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안정 쟁취하냐! 광명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집단 해고에 항의하고 업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2개월 정도 근무하다 사전 통보 없이 돌연 집단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진짜 기분 좋게 가족한테 일한다고 나왔는데 딱 나오니까 공사 없음이라고 이렇게 그냥 뭐 종이 쪼가리로 이렇게 붙여놓고 제일 문제가 좀 생깁니다. 생계.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있고 막 한숨만 쉬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들은 해고 사유는 시공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80% 이상이 90% 이상 다 숙련도라요. 다 30년씩 다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술이 나쁘다고 기술이 없다고 이렇게 또 핑계대는 거예요. 기술이 이제 없으니까 늘 자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내국인 숙련자 해고 이후 하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업체 측이 이익을 얻기 위해 일 잘하는 노동자를 내쫓고 저임금의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제대로 이 공사를 운영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고 이런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이런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둘 수 없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현장 공사를 맡은 건 지난 8월부터. 건설 노동자들은 세 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한 달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60명 건설 노동자들 하루아침에 잘라놓고 이 공사를 감독해야 되는 발주처도 이런 불법을 가려내고 조사하고 처벌할 권한이 있는 노동부도 손 놓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 측은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슬슬 지경을 하다가 맡아서 하나 하도 차가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 측에서도 판단을 좀 고려를 하는 거죠. 노동청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한 60여 명의 노동자들은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